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하나같이 이제 그 사람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알바생과의 관계라든지 뭐 요즘에 또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뭐 일을 한다고 했다가 뭐 갑자기 그만두고 말도 없이 그만두고 이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 제가 작가님 책 읽었을 때는 굉장히 그 알바하시는 분들 일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어떠세요 관계가?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카페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한 번도 직원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9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어떤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다 그냥 사람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조금 대해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상대방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같이 이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가끔 보면은 사장님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약간 갑과 을의 관계?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잖아. 약간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직원을 구할 때 그냥 저랑 같이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는 친구를 구한다는 마음이고요. 제가 없을 때 얘는 사장. 그래서 일단은 그런 권한도 다 부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없으면 너가 사장이야. 뭐 왔는데 손님들이 뭐 이제 뭐 실수를 하셨어? 뭐 했어? 너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너가 이거를 서비스를 나가야 될것 같으면 서비스 나가도 돼. 그리고 나중에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해도 괜찮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 이렇게 내가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 현장을 그냥 단순히 와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9년 동안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의 그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는 그두 가지 차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초에 문제가 안 생길 사람을 뽑았거나,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뭐 지내면서 굉장히 잘 챙겨주거나 이런 둘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일단 저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구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서류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카페들은 서류 들어오는 대로 다 만나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1대1 면접이 아니라 그냥 한 타임에 뭐한 5명 쭉 불러서 무슨 대기업 뭐 인터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저는 그래서 서류가 들어왔을 때이 친구가 우리 카페를 겨냥해서 서류를 쓴 건지 약간 멘트들이 달라요. 아, 그쵸, 그쵸. 사장님께 메모, 국사붙여넣기랑, 사장님께 메모 하면은 카페 엔젤이라는 카페에서 뭐 근무해보고 싶어요라던가 열심히 할수 있어요라는 멘트를 하더라도 약간 아, 우리 카페를 겨냥해서 이제 지원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선별을 하죠. 그리고 아, 이 친구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 했던 경력 중에서 너무 짧게 짧게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서류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정말 50% 이상 마음이 가는 친구를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면접 보면 뭐 1시간 이상씩 저는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카페야. 근데 너가 생각했던 카페는 막 너무 막 현대적이고 되게 막 세련되고 좋은 카페라고 생각하고 온 거는 아니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고 모르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 있겠죠. 모르고 그냥 이름만 보고 지원했는데 와서 컨디션을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곳이랑은 다른 곳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면접을 보면서 우리는 뭐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런 컨디션이야. 그러니까 빠도 이제 크지 않아, 작아.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편하게 가족처럼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야. 그리고 나는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저의 이제 운영 철학을 조금 이제 어필을 하면 그 친구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대화나 이제 카페 컨디션을 보고 그래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뭐한 2, 3일 정도 우리 그러면 테스팅 기간을 가져보자.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자기도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괜찮은지 또 실질적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또 그 사이에서 좀 아닌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처음에 이제 딱 우리 정말 카페인젤 직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류상으로도 통과해야 되고 면접도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에서 근무하는 모습도 이제 제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믿고 맡기는 거죠. 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무하는 친구들도 조금 오래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에도 저는 제 스케줄대로 이렇게 나 바빠 이거 나 나와야 돼 스케줄 마음대로 이제 가끔씩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바쁜 시간이니까는 너 나올래? 막 약간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부탁을 하니까는 그쵸. 들어야 될 거는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치. 그런 약간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급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괜찮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런 것들 조금 약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약간 이건 좀 사적인 거긴 한데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서운했던 걸 얘기하는데 이제 그 카페 이제 주인께서 이제 하루에 커피를 한 잔만 마셔라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뭐 피곤했는지 아니면 이제 딴 걸 더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두 잔인가를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뭐라 해가지고 본인이 조금 이제 기분이 그랬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요? 현실적인 문제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고? 근데 저는 제 그 개인적인 운영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데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심지어 어느 곳은 아예 한 잔도 안 되는 곳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 직원들한테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심지어 케이크 오늘 너무 땡겨서 먹고 싶어. 그러면 케이크를 먹어도 돼. 하루에 커피 100잔 먹어도 돼. 라고 이제 다 오픈을 해줘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신 분들도 오셔도 공짜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와도 그냥 정말 내 카페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다 해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잔을 마시라고 해도 100잔 못 마셔요. 못 마시죠. 어떻게 마셔요? 네. 그게 일단은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이 친구가 오늘 일이 있어서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식사를 못 했어요. 근데 식사 제공이 안 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식사를 못 하면 그 친구가 피곤하잖아요. 그쵸. 배도 고프고 그쵸. 기운이 없는데 그쵸.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짜증나겠죠. 힘들죠. 뭐라도 먹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밥은 먹고 왔니?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저 이제 토스트를 마음껏 너 먹고 싶으면 토스트 만들어 먹어. 그렇게 제공을 해줘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아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항상 되돌아왔어요. 그 이상으로 저는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9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친구들이 눈치가 없지 않아요. 케이크 막 비싼 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막 한두 개씩 꺼내서 막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보면서 이제 먹고 싶으면 이제 제가 같이 먹자라고 이제 하지.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해준다는 거는 일단은 정말 사장처럼 너가 믿고 맡기니까 너가 이제 그만큼 이제 권리를 주는 만큼 의무도 다해라라는 이제. 뉘앙스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겪어보니까는 오픈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